오늘이 벌써 10일째입니다. 참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30일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순절 내내 예배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고요. 앞으로 남은 이 30일도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를 합당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이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전교인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갔겠지만 성만찬 예식이나 혹은 안수 기도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께서 이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축복 감사 예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첫 단계는요, 정결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모시는 것이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대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크게 들려야 할 부르심이 바로 이 담대함으로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진리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렇게 소중한데도 자꾸만 세상의 음성에 밀리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치고 왜 그렇게 이 죄악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가지면서도 밀리느냐? 담대함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잘 응답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담대함이 없으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의 특징은 내 능력이나 내 자격으로 안 돼요. 꼭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 이 사명 감당할 모든 것을 갖췄다, 그럼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닐 확률이 있어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군사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그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능력의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는 자격의 문제도 있었어요. 왜냐? 그 전임자 모세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뵌 적도 있고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이 십계명이라는 유명한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죠 창세기 출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다섯 가지의 책을 모세가 썼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면은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부자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책을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정말 겁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나의 종 모세, 내 종 모세라고 부르신 것을 보고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성수라고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친근하게 내 종 모세라고 부르시는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그러나 너는 상황을 직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종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는 죽었어요. 모세는 이제 과거의 기억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가 너한테 조언을 해줄 수도 없고 이제는 그가 백성을 이끌 수도 없다. 이제는 싫든 좋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상황을 직시해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불렀으니 너는 상황을 직시하고 나의 백성을 이끌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자격의 문제가 있는 거죠.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정말 정말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격만 가지고 따지자면은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노래자랑 대회를 하러 나갔는데 여러분이 노래 순서 하는 오기 바로 직전에 노래 부른 사람이 파바로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까?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자격이나 나의 능력보다 항상 커서 그래요. 자격이 부르심보다 앞서고 자격이 부르심보다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기 시작해요. 나 그런 거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딴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내가 자격이 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이런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내가 사회에서 사장님이고 내가 대학교 나왔고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보다 먼저예요. 그래서 약간 모자라 보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자꾸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한테 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자격이 없는데 부르심을 입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좀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흔하게 나오는 반응들이 이겁니다. 저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저는 별로 돈도 없고요. 교육도 못 받았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부족하죠. 우리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부르심은요. 그 모든 부족함을 초월하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될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예요. 아니에요. 저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요 저의 못난 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에 저는 한사랑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자격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법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자격보다 소중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과거를 넘고 자기의 자격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주실 때 그 가운데 담대하라라는 명령을 네 번씩이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종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만 내리고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쳐다보시는 냉혹한 주인이 아니시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 번이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저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믿고 그 땅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받아줘 그러면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물로 뛰어들 때 아빠가 이렇게 탁 받아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들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슬쩍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따먹을 열매도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순종했어요. 모세라는 그 위대한 과거를 떠나 여호수아라는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뛰어들기로 결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담대함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또한 담대함으로 부르셔요.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최하진 선교사가 쓴 책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표지에 보면은 이렇게 작게 이렇게 부 제목 같은 게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주님께 다 맡겨보라. 그분이 전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명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돈이나 명예나 혹은 여러분의 부족함이나 자격 문제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의 특징 두려워요. 내 자격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자녀가 여러분의 사명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이 자녀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사업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담대함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처럼 아버지를 믿고 물로 뛰어드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인생을 전부 그 하나님께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부르실 때 담대함으로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께 올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믿음의 인생을 즐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